축구의 이종목,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의 하청완 본부장과 함께합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먼저 지난 종목들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. 하청완 본부장의 종목입니다. 먼저 미투원 살펴보시면 현재 추격과 기준으로 5.55%의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. 이어서 오스템 임플란트 진입했습니다.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9.82%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12월 14일에 진입했던 모트렉스 살펴보겠습니다. 6,360원에 편입이 됐고요. 현재는 최고가 기준으로 4.87%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, 먼저 모트렉스 살펴보죠. 자율주행 관련주, 갈듯 말듯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한 걸까요? 그렇죠. 네, 네, 좀 근데 장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네. 그거에 대해서 좀 영향을 받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. 근데 장이 회복이 될 때 아무래도 이제 실적이 좋은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또 빠르게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장이 그 정도로 눌리기 전까지만 해도 금요일장에 또 이제 좀 상승을 그렇죠. 해주는 움직임들이 나타나줬었거든요. 근데 전거래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많이 좀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좀 영향이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오늘도 좀 미국장 자체가 좀 좋지는 못해서 네. 약간의 단기적인 조정들은 나올 수 있지만 어쨌든 이런 자동차 쪽에서 이제 자율주행이라는 부분은 앞으로 어쨌든 상용화가 되고 계속적으로 발전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그 안에서 이제 모트렉스가 실적적인 부분에서 상당 부분 좀 좋아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중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충분히 자리를 좀 잡아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만약에 가격대가 많이 좀 눌림 현상이 나와서 5,800원 정도 라인에서 그 이전에 다시 이제 박스권 하단 라인 부분 그리고 아예 밑에 권에서 다시 뚫어주던 그 라인까지 좀 빠지게 됐을 때 오히려 좀 물량을 보다 더 확대를 해보시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해당 가격 라인 지지되고 혹시나 만약 이탈되면은 이탈됐다 다시 뚫어줄 때 좀 비중을 확대를 하시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저희가 손절가를 5,500원으로 선정을 했는데 그 전까지는 좀 모아가는 전략으로 오히려 지금 실적이 탄탄하다라는 부분들 한번 믿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어서 이제 오늘 진입할 섹터도 함께 공개를 해주시죠. 네, 카메라 모듈 관련주입니다. 네, 아무래도 이제 카메라 쪽에 대한 수요도들이 늘어날 것 같은데 뭐 앞서 이제 모트렉스랑 연결이 좀 됩니다. 뭐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도 있고 일단 먼저 이제 카메라 쪽을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스마트폰 시장이 굉장히 좀 회복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현재까지는 카메라 모듈 자체에 대한 뭐 전체 비중이 스마트폰 쪽이 약 80% 정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스마트폰 시장이 얼마나 회복이 되는지가 좀 중요한데 내년 같은 경우는 올해보다 한 6% 정도 판매 대수가 늘어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전자가 또 이제 22년 1분기 그리고 2분기에 뭐 A시리즈라든지 뭐 S22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뭐 신작들이 또 나옵니다. 그래서 신제품이 나오게 됐을 때 뭐 자연스럽게 좀 수요도들이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또 이제 시장에서 예측한 스마트폰 판매 대수보다 이제 삼성전자 자체에서 목표로 한 수치가 훨씬 높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좀 수요가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최근에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는 또 전장화, 이제 자율주행 쪽으로도 좀 활용이 되고 있고 뭐 이제 AI 등 사용처가 다변화가 되고 있고 카메라 대수에 대한 숫자가 굉장히 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. 지금 뭐 평균 두 대라면은 뭐 이제 25년 정도가 됐을 때 뭐 8대에서 10대까지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상승이 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. 뭐 지금도 뭐 8대라는 얘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뭐 자율주행 단계가 확대가 된다거나 사용차가 늘어나면서 이런 수요도들이 늘어나게 됐을 때 자연스럽게 또 대세적인 또 성장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섹터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시주가에 공략할 섹터 카메라 모듈 관련주입니다. 바로 한번 종목 살펴볼까요? 네, MCNEX를 좀 꼽아봤습니다. 사실 이제 뭐 LG이노텍도 좀 같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. 일단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 종목입니다. 특히나 이제 차량용 이제 카메라 모듈 시장이 연평균 뭐 40% 정도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이제 이 회사는 차량용 카메라 모듈 매출 비중이 이제 20%를 넘어갈 것으로 좀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매출 비중이 확대가 되는데 이런 이제 차량용 카메라 모듈에 대한 구조적인 성장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했을 때 뭐 자연스럽게 시장에 대해서 좀 수요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또 이제 친환경 차량들에 대한 수요들이 늘어나고 있고 자연스럽게 이제 차량을 또 교체하는 이런 주기가 오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에 따른 탑재 물량들이 늘어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.
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향 매출 비중이 또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서 스마트폰이 출하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절대적인 또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일단 뭐 업황 자체가 워낙 긍정적으로 나아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이에 따른 좀 기대감도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차량용 반도체 수급에 대한 부분들의 우려는 뭐 계속되고 있습니다. 다만 올해 말을 또 기점으로 점진적으로 좀 좋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. 특히나 뭐 전거래일에 뭐 제네시스 이벤트 돼서 현대공업 뭐 주가 이벤트 나왔던 것처럼 차량 그 부품만 해소가 된다라고 했을 때 뭐 차량 출하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좀 수월하게 진행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업황 자체가 조금만 좋아지게 된다라고 했을 때 전장량 매출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성장을 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특히나 전장량 관련된 부분들은 뭐 스마트폰보다 단가 비중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수익성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격 전략 바로 말씀을 드리면요. 시초에서 매수를 해주시는데 시장 자체가 조금은 어지럽기 때문에 밑에 이제 5만 500원 부근까지 좀 분할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목표가는 6만 1000원 라인입니다. 사실 증권가에서는 6만 3천원 이상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여기 단기 갭이 있기 때문에 해당 라인 부근까지는 좀 갈 것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. 또 해당 가격 라인에서 또 단기적인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해당 가격대에서 일단 1차적으로 수익 실현해주시는 방향으로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.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4만 6,700원입니다. 해당 가격 라인대에서 지지가 나왔었고 그 부분 이탈됐을 때 좀 주가에 강한 하방이 나왔고 그 이전에 또 가격을 상승을 할 때 거래량 동반해서 해당 라인을 돌파를 했을 때 또 한 번에 시세가 분출이 됐기 때문에 해당 가격 라인을 좀 중요한 가격으로 설정을 해서 좀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은 지금 MCNX였습니다. 아무래도 뭐 스마트폰 시장이 내년에 좀 더 커진다는 이야기, 여기에 전장 쪽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고요. 사실 앞서 말한 그 자율주행과도 같은 결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목표가 6만 1000원, 손절가 4만 6,7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.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